이번 한 주간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신앙의 틀은 무엇일까? 또 그 틀을 벗어나 신앙 성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간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책에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가 지난해 11월 인천 노회에서 강해한 설교를 정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 탕자의 비유, 스데반과 욥의 이야기 등 지금까지 신앙인들이 잘못 이해하기 쉬웠던 성경 속 비유들을 재정립하는 게 내용적 특징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복은 고난과 한계 가운데 감춰져 있다며 책을 통해 고난과 후회 속에서 신앙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원리를 전하는 책, 완전한 풍요입니다. 책은 돈, 음식, 몸, 시간, 장소 등 현실적인 개념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하며 독자들이 하나님의 풍요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물질적인 영역들을 탐구하고자 책을 썼다며 성경 내용을 토대로 물질에 대한 성숙한 가치관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도 생활에 꼭 필요한 40가지 주제를 담은 신간, 낭비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은혜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저자. 기도 생활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을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주제마다 핵심 팁을 제시하고 오늘의 기도문 쓰기, 오늘의 성경 말씀 필사하기를 통해 독자들의 언어로 기도를 연습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성이나 감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기도 생활을 원하는 독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